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전쟁의 천재 툴루스 호스틸리우스와 할아버지를 똑 닮은 앙쿠스 마르키우스. 로마 왕정 시대 7명의 왕 중 제4대왕까지는 라틴인과 사비니인으로 모두 원로원과 민회를 통해 선출되었는데 제5대 왕부터는 에트루리아인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는 음모와 폭력이 개입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는데 3대 툴루스와 4대 앙쿠스는 로마의 방침을 따르면서도 대외적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야만을 꿈꿨습니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의 무공. 누마가 통치한 43년 동안 로마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뒤이어 즉위한 툴루스는 라틴인이고 그의 할머니는 사비니인이었습니다. 정치보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기를 좋아한 툴루스는 전쟁을 즐기는 황제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는데 고대 로마인은 그것이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툴루스 자신도 선조의 땅을 되찾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즉위 후 처음 한 일이 토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누마 시대에 정해진 경계를 세분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국왕 개인 소유의 땅을 가난한 평민에게 나눠주었는데 외적을 물리치려면 먼저 나라 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툴루스는 선조의 나라인 알바론가를 정복할 전쟁의 명분을 찾으려고 일부러 꼬투리를 잡았는데 툴루스와 알바론가의 독재자 매티우스는 합병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두 나라 사이에 혈전이 벌어지면 그 틈을 이용해 에트루리아인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왕은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 각국의 대표를 뽑아 승패를 결정짓기로 했는데 양측을 대표하는 3명의 전사들이 선발되어 이들의 결투에 두 나라의 승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세 쌍둥이가, 알바론가에서는 쿠라티우스 가문의 세 쌍둥이가 출전했는데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호라티우스 형제 두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홀로 남은 로마의 전사는 공포에 쌓여 손살같이 달아났고 알바론가의 전사들은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갔지만 반격의 기회를 잡은 로마의 전사가 알바론가의 세 형제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죽은 쿠라티우스 가문의 한 아들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과 약혼한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푸블리우스 호라티우스가 돌아오자 여동생은 약혼자를 죽인 오빠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에 격분한 그는 여동생마저 죽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딸이 로마의 적을 위해 울다니 죽어도 마땅하다. 전설에 의하면 결투에서 승리한 푸블리우스 호라티우스는 쿠리아티우스 삼형제의 시신에서 갑옷과 무기를 빼앗아 로마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누이 동생 카밀라와 마주쳤답니다. 그녀는 로마와 알바론가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쿠리아티우스 형제 중 한 명과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오빠들과 약혼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길을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오빠가 손에 든 갑옷을 보고는 약혼자가 죽은 것을 알고 슬피 울었고 그는 적의 죽음을 슬퍼하는 로마의 여인은 자신의 누이더라도 죽어 마땅하다며 칼을 뽑아 카밀라를 찔러 죽였답니다. 로마의 법정은 누이를 죽인 호라티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호라티우스의 아버지는 민중들에게 아들이 거둔 승리를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을 잃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답니다. 아버지의 호소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호라티우스는 사면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로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무죄나 사면을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로마는 전쟁 시에 알바론가와 연합하여 적에 대응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마침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 베이 피레나이가 연합하여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바론가의 독재자 매티우스는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 사로잡혀 로마와 맺은 협약을 깨고 로마를 배신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전쟁에서 승리한 툴루스는 매티우스를 온몸을 찢어 죽이는 최고 형벌에 처하고 알바론가인을 모두 로마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알바론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멸망시켰습니다. 알바론가가 멸망한 후 로마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났고
보병과 기병 역시 예전보다 증가했는데 전쟁을 좋아한 툴루스는 알바론가를 정복한 후에도 계속 사비니와 에트루리아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로마의 전투력은 날로 강성해져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법이 없었지만 툴루스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그는 로마를 라틴인의 본가로 삼아 그들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국가가 쉽게 굴복하지 않자 전쟁은 5년이나 더 지속되었고 마침내 라틴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툴루스는 왕위에 오른 32년 동안 뛰어난 무공으로 온 나라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칼리우스 산에 매우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로마 광장에 웅대한 쿠리아 건물을 세웠는데 그 후로 이 건물은 오랫동안 원로원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툴루스의 죽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역병에 걸려 불행하게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역사서에는 그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툴루스는 치세 중에 종교의식이 왕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경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치세가 끝날 즈음에 알바산에 돌이 쏟아지고 산 정상에서 알바인들이 옛 신들을 숭배하지 않은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로마의 역병이 도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툴루스 임금은 병에 걸렸고 미신을 숭상하게 되었는데 그는 누마 폼필리우스가 쓴 글을 찾아 읽고 누마가 권한 대로 유피테르 엘리키오스 신의 희생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툴루스는 의식을 올바로 집전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그의 궁궐은 유피테르의 분노로 말미암아 번개에 맞아 재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마 전차! 전차 경주는 로마인들이 특히 열광한 볼거리 중 하나로 이 전차 경주는 일찍이 로뮬루스 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3세기 로마에는 경주장이 8곳 있었는데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장은 전차 12대가 달릴 수 있는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관중의 수는 2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흔히 전차 경주라고 하면 고대 로마 제국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의외로 전차 경주의 시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가 먼저였습니다. 서양의 가장 오래된 기록서 사시 일리아드에서도 파트로클로스의 추모 경기에서 그리스 영웅들의 전차 경주가 나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의 일종이었으며 이후 그리스 문화를 흡수한 로마에 의해 신을 경배하는 축제의 클라이막스 행사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스포츠 레이스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중국에서 전차 경주를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전국시대의 군사 손빈이 안증맹이가 되어 탈출해 제나라 식객으로 있을 때 경주에서 돈을 따게 해주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전차 경주 석희씨였던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여러 차례의 확장 공사를 통해 길이 621m, 너비 118m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으며 최대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콜로세움 수용 인원의 3배나 되는데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경기장은 유지되었으며 549년에 열린 최후의 전차 경주를 끝으로 경기장은 서서히 황폐화되어 농장으로 쓰였답니다. 현재는 농장을 허물고 경기장 터를 공원처럼 남겨놨는데 지금도 가끔 행사장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밴드 제네시스가 2007년에 로마에서 공연한 무대가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문치. 툴루스가 죽고 원로원은 누마의 외손자인 앙쿠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앙쿠스는 누마 시대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자 백성에게 농업과 목축업을 권장하고 전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는 라틴족과 사비니인이 유대로 왕이 된다는 원칙이 있어 라틴족인 제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죽은 기원전 641년에 후계자로 선정됐습니다. 툴루스가 전쟁에 몰두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누마의 손자라서 기대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는데 라틴인의 국가들이 예전의 평화 조약을 깨버려 앙쿠스도 대외 정벌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독립을 꾀하는 옛 라틴의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수많은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속국의 백성을 로마로 강제 이주시켜 로마 시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로마 인구는 또 한 번 급증했으며 앙쿠스 시대의 로마는 영토확장에도 큰 성과를 올려 대2의 삼림지대를 손에 넣고 티베리스 강 하구에 로마 최초의 항구인 오스티아를 건설했습니다. 오스티아 주변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도 얻었는데 그는 로마에서 티베리스 강 하구 염전까지 소금길을 열어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손쉽게 소금을 운반했습니다. 24년 동안 로마의 통치자였던 앙쿠스는 기원전 616년에 병사를 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죽음을 앞두고 타르퀴니우스에게 자녀들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르퀴니우스는 곧 성년이 되는 앙쿠스의 두 아들을 멀리 보내버리고 원로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유세를 펼쳐 왕정시대 제5대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이었던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제5대 왕이 되면서 라틴인과 사비니인이 왕위를 번갈아하던 시절이 끝나게 됩니다. 앙쿠스의 두 아들은 왕위를 노리고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를 암살했지만 그 뒤를 잇지 못하고 폴키스 마을에서 거지가 되는 말로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144년에 마르키우스의 이름을 딴 마르키아, 수로를 건설한 마르키우스들은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후예임을 자처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 프리티쿠스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